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 지금 저를 또 응원하는 댓글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또 저희 중계 매주 하니까요. 그렇죠. 네, 백종화 해설과 이승준 캐스터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떨어뜨려 슛! 골! 선택권 기록합니다. 화성 FC. 아,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크로스가 조동건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네. 네, 조동건 선수 머리에 맞고 떨어진 볼. 아, 이런 슈팅 놓치지 않거든요. 박준태 선수가 골문 구석을 가르면서 아, 선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태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뭐 목포전 그리고 경주전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기록이 있거든요. 네. 아, 네. 아, 지금 조동건 선수가 잘 떨궈줬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뜨려줬고 그리고 박준태 선수의 슈팅도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아, 청주는 오늘 경기 역시도 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네, 일단은 무실점에 대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